몸이 절로 움츠러지는 초겨울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은 영하 3.7도까지 떨어졌고요. 설악산은 비공식 기온으로 영하 16.5도까지 내려가서 전국에서 가장 추웠습니다. 강풍까지 더해져서 비상인데요. 지금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 대부분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륙 많은 지역에도 오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15m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이 정도면 제대로 걷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낮에도 겨울 추위는 계속되는데요. 서울은 낮 기온이 3도,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 강릉과 대구는 7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 눈까지 내립니다. 오늘 전북 동부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 경기 남서부와 충청, 영남 서부 지역은 1에서 3cm, 그 밖에 중북부 지역으로는 눈이 날리는 정도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지만 이후에도 한기는 주기적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